12장입니다. 12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OTP입니다. 우리 OTP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쭉 살펴보는 것이 12장의 주제이고 오늘 상당히 또 실습 예제가 재미있습니다. 어떤 예제를 할 거냐니까 요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중간쯤에서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Who is the president of USA?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받아서 보시면은 이 물음표가 있잖아요. 질문을 받아서 누군가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는데 사람이 해줄 수도 있고 라피드 같은 사람, 호세 발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검색 엔진, 그 중에서도 지능형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울프람 알파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혹은 실이라든가 이런 다른 검색 엔진이나 어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볼 겁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 뭐 갤럭시 S20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게 엘릭스 강좌다. 그러면 수업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어떤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질문을 하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답변해줄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어떤 AI죠. AI 에이전트가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해요. 지능형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입니다.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교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하느냐니까 엄브렐라 앱 있죠? 엄브렐라 앱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엄브렐라 앱에서 진행을 해서 실제 완성된 것은 OTP 앱이에요. OTP 이게 완성된 럼블 엄브렐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엄브렐라 앱이 그 이전 단계니까 이전 단계 앱을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 앱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동작이 안 되면은 이 OTP 앱을 참고로 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 좀 진행을 해뒀어요. 원래는 인포시스 같은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정 부분 진행을 했으니까 막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피닉스 서버를 구동할 때 지금 현재 피닉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잖아요. 피닉스 서버를 동작할 때는 여기 럼블 엄브렐라 디렉토리에서 피닉스 서버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쭉 올라서 지금 보시면은 어디쯤인가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보시면은 코드 엄브렐라 럼블 엄브렐라 인포시스 앱 인포시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코드 엄브렐라 럼블 엄브렐라 여기에서 이 디렉토리에서 ISX 믹스 피닉스 서버 해서 IX와 피닉스 서버를 동시에 구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피닉스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인포시스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인포시스 제가 이미 만들어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인포시스를 만들어서 이 인포시스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이죠. 엄브렐라 속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코드 엄브렐라 apps inposys 디렉토리 여기서 ix 다시 smix 틀렸네요. 뭐 어쨌거나 is는 동작을 합니다만은 불러오려면은 mi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환경 environment variable from is missing 뭐 missing 돼 있네요. 이거 제가 넣었는데 왜 missing 됐는지 모르겠네. 일단 날려버릴게요. 그래서 두 개를 열어야 되긴 하는데 CD 소스라고 소스 그래서 컴피그죠 컴피그에서 .env 됐어. 자, 다시 한번 ismix 여기는 ismix 동작하면 안됩니다. 잠깐 스톱하고 cd apps에서 inposys 들어서 자 이번에는 ismix 동작하나? 예, 있어 동작하는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소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IS 환경을 열어두세요. 여기 환경은 지금 현재 여기 인포시스 디렉토리 들어와서 열어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인포시스가 없어요. 만들겠죠? 만들죠. 자, 만드는 과정은 먼저 이렇게 cd apps 들어와서 apps 디렉토리입니다. apps 디렉토리에서 apps 디렉토리 여기에요. 여기 인포시스가 아니라 apps 디렉토리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mix new inposys 다음에 슈퍼바이즈 버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앱이 하나 뚝딱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앱이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cd inposys 들어오셔서 그런 다음에 먼저 이렇게 count.ex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count.ex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inposys에서 lib에서 inposys에서 count.ex count.ex입니다. 지금 밑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백엔드, 캐시, 울프람 등등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만들어 둔 거니까 여러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그냥 텅 빈 inposys에다가 count.ex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요리 카운트 inposys 카운트입니다. 카운트에서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렉토리 구조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app inposys lib inposys의 count.ex 입니다. 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 이게 뭐냐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든 이유가 뭐냐니까 state management입니다. 그러니까 how state is managed in functional programming.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state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먼저 보시죠. def에서 increase, decrease 두 개 있고 value 있고 그죠? 여기 receiver도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이전 수업들을 좀 다 받으셨을 테니까 여기 있는 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지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이게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혹은 다른 말로는 뭐 API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클라이언트 모듈 part라고 할까요? part가 어디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게 클라이언트나 혹은 뭐 인터페이스나 API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implementation이라고 표현해요. implementation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서브라고 표현하죠. 그죠? 서브 얘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클라이언트고 서브냐니까 우리가 지금 불러서 쓰는 것은 increase와 decrease value 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inposys count. increase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inposys count. increase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뭐 에러가 뜨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count is undefined 뜨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아실 겁니다. 컴파일 안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죠? 나머지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피닉스가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스타트 링크라고 하는, 먼저 스타트 링크를 해서 뭐 이니셜 밸류를 주고, 그런 다음에, 진행되는 거죠. 일단 리컴파일 하고, 그런 다음에, inposys count가 아니라 스타트 링크, 스펠링 틀렸네요. 링크 숫자 3부터 시작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PID가 하나 만들어지죠.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자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본 것처럼 inposys increase 동작을 하고 동작 안 하네요. inposys count의 increase가 왜 동작을 안 하나요? 볼까요? count PID를 안 넣네요. PID 그러니까 얘 PID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PID 꼴 이렇게 해서 여기 PID 이번에 203번입니다. 좀 전에 200번이었는데 자 그리고 여기다가 PID를 넣어줘야 되겠죠. PID 하면 그래도 안 동결하네요. PID argument error
increase PID.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해서 진행을 할게요.